네, 안녕하세요. LCK 위클리 코멘터리 시즌2 진행을 맡은 윤수빈입니다. 오늘도 분석가 꼬꼬갓 고수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영화 끝나고 반응을 네. 좀 봤는데요. 네. 너무 잘생기셨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다.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에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댓글들을 봤었는데 누나 나 죽어, 누나 매드무비다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았고 재밌었던 거는 노패형의 네. 그 흔들리는 눈동자가 그립다고 네.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그 의지를 이어받아서 한번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화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이 코멘터리를 찾아주셨는데요. 큐베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 스트리머의 큐베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저희 코멘터리도 좀 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 좀 해주세요. LCK 중계를 하면서 좀 많이 보게 됐는데 네. 이제 특히 이제 노패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노패님하고도 또 같이 칸팀에서 밥을 먹었었어가지고 그때하고 달라진 게 없구나. 저 때도 말하는 게 이제 코치 때랑 똑같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했어요. 좋은 의미죠. 네, 좋은 의미입니다. 네. 네, 또 제가 탑솔로인데 오늘 이렇게 탑솔로를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오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네. 이제 서머가 개막하고 벌써 1주차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어떤 경기 가장 인상 깊게 보셨어요? 저는 프레디브리온 대 아프리카 경기가 아주 인상 깊었었는데 서로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있었고 지기는 했지만 프레디브리온이 진짜 성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개막전에 프레디브리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단순히 운인가?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네. 그 경기를 보고 절대 운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실력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경기였어요. 네. 큐베님 어떤 경기 인상 깊게 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역시 그 젠지하고 하나생명이 경기한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특히 첫 경기 때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젠지 입장에서는 이걸 이겼네라는 느낌이었고 그렇죠.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이걸 졌네 네.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네. 약간 서로 간의 입장이 제가 좀 약간 몰입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두 팀 다 약간 인연이 있는 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조금 더 응원하는 팀이 있었을까 싶은데 아 저는 당연히 일단 젠지를 가장 응원합니다. 아. 1초도 안 걸렸어요. 대답하는 게 저는 젠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LCK 서머 개막 1주차에 네. 선수들의 뇌지컬과 피지컬이 빛났던 순간 탑3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알겠습니다. 펜타킹, 롤킹 라바 선수의 네. 펜타킬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디브리온이 유리한 상황에서 장로 드래곤을 대체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라바 선수의 포지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래쪽에서 라바 선수가 진입하면서 아칼리가 라칸과 나르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칼리의 움직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칼리가 상대방에게 계속 큐어 스킬을 맞춰주면서 펜타킬까지 기록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아칼리만 봐도 잘 안 보이는데 네. 그 선수분들은 경기하다 보면 진짜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원거리 딜러 입장이다 보니까 네. 상대 주요 딜러를 항상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니시를 해주면서 아칼리가 후진입하게 되면은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아.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프로게이머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반응을 못해서 끔살당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나와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저렇게 들어올 때 아칼리만 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캐릭터도 봐야 되니까 그 와중에 딱 아칼리가 연막을 치면은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우왕좌왕 되면서 바로 끔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찰나에 1초라도 놓치는 순간 이제 프로 경기에서는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이제. 탑솔러를 플레이하는 큐베 선수 입장에서는 네. 아칼리 플레이할 때 진입하는 타이밍에 약간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가장 좋은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아칼리 입장에서 먼저 들어갈 때는 들어간 다음에 순간적으로 아칼리한테 포커싱이 될 때 바로 조냐나 초시계를 써가지고 한번 어그로를 풀어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였듯이 이제 나머지들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아칼리의 후진입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아칼리의 위치를 좀 놓치게 좀 하면서 혼자 프리디라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경우는 나머지들이 조금 잘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칼리를 아무래도, 위해서. 아무래도 팀게임이다 보니까 당연히 모두가 그렇게 맞춰가지고 한 몸이 돼서 하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라바 선수가 지금 펜타킬까지 기록하셨잖아요. 네네. 네, 라바 선수 플레이 보니까 어떠세요? 좀 여러모로 저는 안타깝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2020년 때 네. 네, 제가 이제 라바 선수랑 같이 했었는데 네. 그때도 좀 저만큼만 해줬으면
저희가 좀 더 이제 기분 좋게 이제 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 장면은 아지르 권위자 BDD 선수의 슈퍼토스가 아주 빛났던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미드 쪽에서 제어와드를 통해서 아지르의 움직임을 숨겼고 이즈리얼이 보고 반응할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전멸을 써서 이즈리얼을 땡긴 아주 상대방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BDD 선수의 멋있는 슈퍼토스 장면이었습니다. 네, BDD 선수가 왜 아지르의 권위자라고 불리는지 이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이즈리얼 선수분의 생각은 저기서 그냥 라인을 밀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옆에서 아지르가 들어오면서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비전이 등을 쓰고 BDD 선수가 그 와중에 이즈리얼이 플래시가 있는 걸 또 알았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궁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살짝 턴을 뒀다가 상대가 바로 이제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뒤로 써가지고 플래시를 똑같이 그냥 궁으로 넘긴 거거든요. 아, 오히려 정멸을 빼고 나서 네, 그렇죠. 쓴 건가요? 아, 확실히 상대의 심리를 완전히 깨뜨렸다고 볼 수 있죠. 진짜 대박이다. 전멸을 쓸 것까지도 예상을 해가지고 텀을 한 텀 줬다. 그래서 땡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보통 이럴 때 원거리 딜러가 아무래도 다른 라인보다 조금 많이 잘리잖아요. 네네. 탑솔로 입장에서는 이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저런 상황에서 저는 보통 사이드를 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상황을 잘 몰라요. 그냥 라인을 밀고 있다가 죽으니까 아 저걸 왜 죽지?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저걸 나가서 죽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저는 보통 많이 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상대방을 끊어내기 위해서 한 몸처럼 움직였었던 T1 선수들의 움직임을 꼽아봤습니다. 네, T1 하면 또 한 몸이죠. 그렇죠? 네. 이때 정말 멋있었던 거는 레오나의 궁극기, 녹턴의 궁극기, 럼블의 궁극기가 거의 동시간에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반응도 하지 못하게끔 터뜨렸던 장면이었죠. 보통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이런 식으로 아, 우리 생각이 통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장면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욱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장면에서는 보통 한 명이 콜을 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말하는 팀적인 슈퍼플레이라고 하죠. 서로 간의 팀들 간의 약간 팀원끼리의 신뢰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많이 이겼어야 돼요. 저런 식으로 한타를 해가지고 많이 이겼어야지 선수들이 자기들끼리도 이게 보는 각이 좀 맞아지면서 저런 장면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큐베 선수는 어떤 장면에서 가장 플레이할 때 기분 좋음을 느끼셨나요? 저는 선수 생활 때 사실 저렇게 팀적인 플레이보다는 저는 약간 혼자 하는 성향이 좀 강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혼자 그냥 제가 뭔가 잘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뿌듯했어요. 역시 탑솔로지네요. 네. 네. 사이드 막 혼자 다 부시고 다닐 때. 그렇죠. 네, 그럴 때 가장 뿌듯했죠. T1이 딱 저 장면일 때 페이커 선수가 이런 콜을 하거든요. 우리 한 몸이었어. 보통 팀플레이에서 가장 좋은 찬사가 이 멘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T1 선수들의 팀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를 주제로 저희가 한번 팀플레이 팁들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두 팀의 조합 운영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T1 같은 경우에는 이즈리얼, 녹턴, 그웬, 럼블, 레오나를 픽해 주면서 약간 난전에 강력한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웬의 사이드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그거를 도우러 가는 적들을 잘라주거나 시야 장악하는 적들을 잘라주면서 소규모 교전에서 재미를 많이 봐야 되는 조합이에요. 근데 그웬이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좀 1티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웬에 대해서 큐베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가 라인 주도권 때문에 생각해요. 그웬은 1대1 라인전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웬만한 거 상대로는 그냥 라인전을 이겨서 주도권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상체 쪽에서 뭐 전령이든 소규모 교전이든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그웬이 그걸 이긴 걸 바탕으로 만약에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막질 못해요. 그게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한타 때 그냥 다 쓸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웬이 많이 쓰지 않나. 하나생명은 룰루, 리신, 코그모, 볼리베어, 브라움을 섞어주면서 한타에 강력한 조합을 섞었죠. 이때 이제 초비 선수가 미드볼베를 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초비 선수는 왜 미드볼리베어를 한 걸까요? 저도 사실 미드볼베어 보고 깜짝 놀랐어가지고 아 저걸 왜 했을까? 라고 보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니까 미드 정글의 2대2 싸움에서 좀 이득을 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코고모를 좀 키워주면서 나중에 이제 한타로 끌고 가서 그걸 이제 앞라인의 역할도 되기 때문에 볼리베어가 그렇게 좀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커즈와 칸나 선수의 멋진 호흡이 빛났던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네.
보통 럼블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캠프를 돌기 위해서 집을 갔다가 돌거북 쪽으로 뛸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거든요. 하지만 커즈 선수는 땅굴을 파주면서 상대방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거는 그웬의 라인이 앞쪽에 걸쳐있기 때문에 뒤를 봐주는 의미도 볼 수가 있겠고 그웬이 이런 식으로 앞에서 상대방을 압박해주기 위해서라면은 리신도 한번 탑에 들릴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역갱을 기다려주고 있는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탑에 이런 라인이 형성이 되면은 그에는 근거리고 룰루는 원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는 무조건 라인을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리신은 아까 얘기하듯이 윗동선이었잖아요. 네. 위에서 아래로 네. 다시 위로 오면서 당연히 탑이 그에는 밀고 있으니까 그에는 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리신 입장에서는 이거 찌르면 갱 당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에는 점화를 들고 있잖아요. 네.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가면 무조건 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커즈 선수가 아마 그걸 읽었을 거예요. 아 이거는 무조건 리신이 탑을 찌를 것이다. 그엔이 밀면 그냥 밀고 빠지는 거고 만약에 오면은 역갱을 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모건 선수가 네. 약간 좀 선을 넘었어요. 그엔이 이를 썼거든요. 네. 이를 쓴 순간 그엔을 때리려고 몸이 앞으로 쓸렸거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그 순간을 커즈 선수가 근데 놓치지 않고 바로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건 선수가 실수를 했다도 많은데 쿼즈 선수가 이런 설계도 좋았고 실수를 한 순간에 찰나를 놓치지 않고 네. 잘 캐치를 해서 잘 죽였다. 저는 이거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쿼즈 선수는 상대 정글의 동선을 읽은 것과 동시에 아군 탑솔러의 상황까지 캐치를 하고 있던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탑솔러 입장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정글. 아 보통 이런 라인이 형성돼도 안 오는 정글러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사실 저는 저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보통 저는 항상 혼자서 해결했어요. 아~ 저럴 때 그냥 혼자서 네. 밀고 그냥 죽는다던가 아니면 정글이 올 때 어떻게든 최대한 살아가지고 네. 드리블을 한다던가 네, 저는 보통 그렇게 혼자서 해결해왔어요. 저만 그 정글러 분이 떠오르시는 건가요?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아, 네. 닉네임이 이제 세 글자인데 아, 네. 아마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티원의 호흡이 다시 한번 좋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볼리베어와 녹턴이 미드 쪽에서 라인전을 하다 보면은 볼리베어는 마나가 부족해서 집에 먼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이동을 사용하면서 미드 쪽에 복귀테를 써주는데 페이커 선수는 부패의 물약과 쿠키를 가지고 체력 회복과 마나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간이동을 한번 아껴놨습니다. 근데 녹턴 같은 챔피언들은 다른 라인의 이득을 봐주면서 캐리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바텀 쪽에 순간이동을 순간적으로 써주면서 불화음을 잡아내고 키를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페이커 선수가 이렇게 다른 라인으로 테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테포라는 게 아무래도 라인을 하나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좀 더 쉽게 단순하게 보자면은 라인을 하나를 버리고 킬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킬이 이제 보통 300원이잖아요. 네. 라인이 한 라인당 대충 100원에서 200원 사이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라고 봐도 돼요. 킬을 못 따면은 당연히 한 라인을 버렸으니까 그만큼 돈을 못 벌고 경험치도 버리니까 손해가 크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근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다른 라인 테를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 근데 수빈님은 그냥 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갑자기? 왜요? 저도 복잡하게 생각할래요. 한 라인을 버려도 내가 이 정도 약간 네. 로우 리스크를 견뎌내도 연결이 다 되는데 네. 사실 그렇게까지 연결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수빈님 입장에서 너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와, 이건 지금 도발인데. 아니, 이거 도발인데. 우리 지금 도발이에요. 제가 네. 오늘 다른 라인에 집 가서 바로 텔포 씁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가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네. 상대방이 코그모에 의한 조합을 짰기 때문에 바텀에 치명상을 입히는 게 더욱더 중요했었거든요. 아. 그 관점에서 피해를 입혔다. 이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되게 게임 보는 눈이 확실히 되게 좋으셨어요. 인정받으셨어요. 좀 논리 있죠? 네, 아까 근데 맞는 말이에요. 네. 제가 생각해도 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안하네요, 지금. 그렇다. 나는 텔포 쓰지 말라 그러고. 노태 형 보고 있나? 이번 게임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네. 드래곤 상황에서 T1이 상대방을 몰아내면서
사이드 라인을 먼저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은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집에 다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T1이 보여준 대처가 정말 훌륭했던 게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정글 털고 그냥 집에 가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 관리를 하거든요. 그웬이 바텀 쪽을 관리를 해주고요. 녹턴은 탑 쪽에 순간이동을 써주는 모습이 있어요. 이 플레이가 엄청난 스노우볼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웬과 녹턴이 사이드 관리를 해주면서 T1이 얻을 수 있었던 효과는 상대방 챔피언들을 탑과 바텀에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웨이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T1은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얘네 탑과 바텀의 모습 보이니까 타워 체력 별로 없네? 이거 미드 다이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캐리어 선수가 코그모의 위치를 보면서 럼블궁, 녹턴궁, 레오나궁, 이주궁 그냥 네 가지가 모두 싹 들어가 버리니까 페이커 선수가 이전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몸이었어. 우리 한 몸이었다. 좋았어. 큐베 선수도 선수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한 몸이었다 이렇게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 다른 몸이었어요, 그냥. 이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칸나 네. 선수는 네. 딱히 한 게 없거든요. 제가 보통 저렇게 구경하는 입장이었어, 그냥. 구경하는 입장이었지만 뭐 다른 데서 이득을 보고 뭐 그랬다. 그렇죠. 저는 보통 다른 데서 혼자 네. 이득 보고. 그건 팀원들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맞죠. 그쵸. 서로 간의 신뢰가 결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네.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그게 한 몸이었던 거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피드백 과정 정말 복잡하고 네. 의견을 맞추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네네. 사실 그 과정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사이드 라인에 인원이 빠져있을 때 그냥 미드 조심해라 그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조심해라를 이제 미드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데 저렇게 좀 선이 있잖아요, 선이? 그 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선이 타워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그냥 타워 밖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넘어가는 순간 상대가 그거 알아요. 얘네 선 넘었다. 그래가지고 바로 저렇게 응징이 되는 거거든요. 큐베 선수는 지금도 그 라인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여전히 잘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넘으면은 죽이면은 저는 와 잘했다 하는데 네. 그거를 안 하면은 왜 저걸 안 죽이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럼 본능적인 감각이 있으려면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하셨을지가 또 보여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게 보통 롤은 노력이다. 재능이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나누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재능이 9고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되게 솔직히 좀 네. 팩트로 좀 말하자면 네. 게임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그냥 어느 실버골드에 있는 유저들이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많이 한다고 절대 잘하시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T1은 별로 안 높은데 숙련도나 뭐 이런 게 되게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한 판수가 엄청 네. 많고 막 실버, 제라스, 네. 100만 점 장인 그쵸? 네. 그 꿈과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와 이만큼 했어 이러면 난 절대 못 이겨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했는데 여기면은 오히려 쉬운 거라고 막 이렇게 맞아요. 그게 그 마인드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적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쵸? 같은 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안 해야겠다. 아군일 때는 네.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적군이면 그만큼 했으니까 못하는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네요. 진짜 많이 배워갑니다. 자, 이번에는 게스트 특별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게스트가 직접 가져온 뉴 메타나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큐베님은 또 탑솔러시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저는 이제 오늘 비에이고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챔프라고 생각하는데 네. LCK에서는 너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들고 왔어요. 1주차에 나왔어요. 탑 비에이고가 한번 나왔죠. 네. 일단 비에이고라는 캐릭이 네. 일단 어떤 캐릭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캐릭인지 알죠? 그러니까 스킬 네. 정도는 알죠? 혹시 그 패시브가 그건 뭔지 아나요? 비에고는 영혼을 흡수하잖아요. 네. 변신하는 네. 네. 그렇죠. 변신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챔프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LCK 같은 데는 이제 다 프로게이머들이 챔프들에 대한 특성이나 메커니즘을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한타가 딱 일어났을 때 누군가 아군이 뭐 하나를 잡아줘서 비에고가 그걸 하나로 변신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 챔피언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엄청난 어그로 핑퐁이나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계속 캐리할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안 나왔을까요? 많이?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해봤어요. 그럼 왜 SK에서는 비애호가 많이 안 나올까? 생각해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었더라고요. 네. 너무 싸움을 안 해요. 단순하게. 아~ 상대를 잡아야지 변신을 하는데 네. 이게 싸워야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싸우질 않고 보통 눈치 싸움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에 네. 비해서 많이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메타다 뭐 이러지 않나요? 그래도 요즘에 SK를 보면은 이 용 구도에서 보면은 막 한타를 깡 붙는 그림보다는 서로 눈치 보면서 하다가 아. 용 한쪽이 먹고 빠지고 이런 그림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애고가 안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비애고는 탑, 정글, 미드 다 되잖아요. 네네. 어디서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탑으로 좀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탑이 가장 오히려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일단 라인전이 기본적으로 약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한타 때 나중에 뭐 텔레포터를 활용해서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제 상대의 좀 피가 적은 애를 이제 궁극기로 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변신을 하면서 한타를 시작 이런 그림이 되게 탑이 좀 이쁜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탑이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비애고는 잘 못 죽이는 사람은 쓰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수빈님이 잘 못 죽이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네. 뭔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 일단 저는 근데 비애고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캐릭터의 스킬을 좀 알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약간 칼바람 하는 그쵸, 그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네. 이것저것 해보면서. 네. 근데 단점이 다른 스킬을 모르면 네. 그만큼 못해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일단 죽여야 그걸 써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죽여야지 쓸 수 있는데 죽여서 먹었는데 네, 내가 못하는 챔피언이야. 아 이러면 또 난감하거든요. 난감하죠. 그러면은 1개월에서만 올려볼게요. 비애고를 플레이하실 때 꿀팁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약간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 있다 생각해요. 이제 비애고가 이 스킬이 안개가 펼쳐지면서 이제 은신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E를 쓰고 W를 쓰면은 이게 모으는 모션이 보여요. 그래서 W를 쓰고 있구나 라고 알거든요. 근데 W를 먼저 쓰고 E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W를 쓰고 E를 쓰면은 이렇게 모으면서 은신이 되기 때문에 저게 W를 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상대가 기습을 할 때 W를 E를 쓰면은 스턴을 먹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완전 꿀팁인데? 이거는 진짜 꿀팁이다. 네, 이거는 진짜 비애고 하면서 내가 이거만큼 좋은 꿀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라인은 왜냐면 비애고를 좀 안 해볼 거니까 네. 잘 모르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 대박. 저는 그래서 뱀픽적으로 2점도 비애고가 굉장히 높은 캐릭이라서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고서 많은 LCK 팀들도 맞아요. 생각을 해볼 것 네. 같아요. 예.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 네. 같아요. 네, 저희 LCK 위클리 코멘터리 시즌 2 1화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탑솔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와는 반대되는 생각들을 많이 듣게 되어서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큐브님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 와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재밌었고요. 확실히 이제 윤수빈님 같이 일반인분 네. 입장도 있고 이제 꼬꼬님처럼 이제 좀 상위권의 네. 입장도 있고 보면서 굉장히 확실히 좀 다르구나 라는 거 많이 느꼈어요. 되게 신세계를 경험하신 느낌이네요. 네, 확실히. 네, 그렇죠. 저는 확실히 그냥 이게 티어마다 네. 확실히 보는 눈이 다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더 확신을 갖게 돼요. 네. 그러면 제가 공약을 하나 걸게요. 다음번에 뵐 때는 제가 조금 더 높은 티어에서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예, 확실하게 네. 조금 교육을 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벌칙인가요? 제가 근데 그 제일하기 좀 바빠서. 네. 무수하게. 알겠습니다. 이제 알아서 잘 성장해서 네. 다음번에는 뭔가 교육 의지가 불타실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도 매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